안녕하세요. 오늘의 호스피스 단상은 비만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31.8%가 비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0-60%의 선진국들보다는 낮지만 비만 인구 증가 속도로 볼 때 안심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 불과 3년 만에 40%를 넘어섰고 작년엔 50%가 넘어섰다고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만의 신호등이 나에게도 켜졌습니다. 의료봉단에서 무료검진 통보가 와 아침을 굶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병치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못내 염려가 됩니다. 완전한 결과는 아니지만 맨 나중 의사선생님이 진로평가를 말해주었는데 키에 비해 비만이라며 운동할 것을 권장하셨습니다. 다음날 곧바로 운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근처 가까운 모락산을 며칠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지나서 잠자려면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목 부분이 뻐근하고 열이 오는 것 같은데 겉을 만져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가 전화로 경희대 한방병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은퇴하고 집에 계시다기에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 분은 내 몸 이곳저곳을 만져본 후 내장에 지방이 많아 복부비만이라며, 복부비만은 여러 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특히 혈압을 높일 수 있다며 아직은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지만 위험수위에 와 있다며 주중 3-4일은 한두 시간씩 걸어야 한다고 말해 줬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이지만 비만은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에게 비만하다는 사실은 상당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해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첫째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줄여야 하고 둘째는 칼로리 소비를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돼지를 많이 먹는 가축으로 생각하는데 사육 전문가들은 돼지는 자기 먹을 양을 먹고 남은 더 이상 절대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돼지만 못하나 라는 생각에 그저 씁쓸하기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